그래도 이제 건물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 이렇게 하면 가장 빨리 건물주가 될수 있다. 혹시 뭐 방법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나는 있으세요? 사실 무소유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집은 가지라고 그래, 집은, 지분한테. 그냥 외국 갔다 오면 뭐 들어가야 집은 있어야 아, 돼. 그쵸. 오피스텔이든 한 칸이든, 뭐 그건 나는 상관 안 해.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를 사겠다나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 이렇게. 근데 특성이잖아. 진짜 미안한데,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아파트 하나에 인생을 다 걸고 사는 것 아, 같아. 그쵸, 맞죠, 그게. 너무 슬퍼, 이건.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되겠다.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무조건 땅을 먼저 사야 돼. 땅이요? 그치. 근데 그 별로 없어, 이제 서울 시내에도. 서울은 이제 빈 땅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택 있는 걸 사야 그쵸, 되는데, 쉽지 않아. 이미 쉽지 다 빌라업자가 다 사서. 개발했어. 사실은. 그럼 어떡하죠? 근데 이제 내가 해보니까, 진짜 천기 누설이더라. 잠시 그 낙찰을 받고, 근데 이사를 갔잖아. 그 옥탑방으로 가. 돈이 없으니까 4층은 전세 주고 옥탑방을 살아. 건물주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옆에 여기도 건물 있고 여기도 건물 있잖아. 다 같은 40억짜리란 말이야.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런 마음이 들었어. 아, 그분들은 이제 나보다 나이가 있잖아요. 내 아버지 또래니까. 그쵸. 아, 저분들한테 인생의 좋은 정수를 좀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 인터뷰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하는 그런데 쭉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말이요. 어떻게 건물을 가졌냐면 잠실 뽕바시일 때 그 단독주택 지었어. 그것은 상권이 되니까 3층으로 4층으로 올린 거예요. 원시지 되겠다. 원시지득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젊은 사람들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사주면 안 돼. 사주면 안 되는 것도 비싼 걸 사주면 안 돼요. 아, 심하게 얘기하면 원시취득자한테 불로소득을 주는 거야. 그쵸? 왜? 나는 이 40억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간 온갖 투자를 해서 만든 거라고. 그걸 맞바꾸는 건데. 근데 그분은? 가만히 있었던 거지, 사실. 그렇지. 그때 정신이 바뜩 나더라고. 아.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줬다가 되사줄 사람이 없을 때는 언젠가는 팔아야 되거든. 그쵸, 그쵸. 특히 우리는 원시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매도를 저울질해야 돼. 그쵸, 근데 가격이 높게 올라갈수록 특히 아파트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시장이라서 의외로 탈출이 쉬워. 그쵸. 근데 꼬마 빌딩은 쉽지 않아. 그쵸. 1%의 시장이거든. 근데 1%의 이 사람들이 각자 또 개성이 달라. 특히 내 건물 같은 경우는 그때 1600만 원이 월세가 나와. 진짜 좋은 거야. 막 수익률이 장난 아니야. 근데 안 사. 사모님들 딱 와가지고 너무 복잡해. 막 고시원도 관리해야 되고 여자들은 일안 해. 그래서 안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시켜. 나는 건물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작은 건물도 되고 어떤 사람은 큰 건물도 있겠죠. 뭐 작은 것도 건물은 건물이야. 왜냐하면 건물은 사실은 성이거든. 캐슬이야, 그쵸, 캐슬. 그쵸. 성주야. 그쵸. 작든 크든 요런 맛은 있어. 요런 맛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했는데 그냥 어떤 빌라에 전세를 살든 거기 주인이야. 그러면 이건 가오가 없어. 아, 그쵸. 근데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썩다리 빌딩이라도 있으면 나가면 있으면, 회장님 불러줘. 그쵸. 그 뽕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는 이렇게 비싸게, 아, 차익을 노리고 사면 안 돼. 최대한 싸게 매입해야 돼. 원시취득에 가깝게. 근데 지금 이미 서울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경기도나 뭐 이런 형편에 쪽으로. 맞게 해야지. 근데 그걸로, 그러면 임대해서 안 된다 했잖아. 자기가 뭘 해야지. 콘텐츠를 하든. 그렇잖아. 뭐 여기 성장이 있게 하면 본사가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꼭 거기다 사람을 넣어서 임대를 내게? 자, 어차피 집도 그 가격에 해. 그쵸. 집은 10원도 안 나오잖아. 맞아요. 근데 건물은 10원이라도 나와. 심심하면 저녁에 떡볶이라도 팔면 그쵸, 되고. 그쵸. 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빨리 하는 법은 없어. 자기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처음에 종잣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재테크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아무리 좋은 책을 했어. 경매비법을 처음에 낼 때, 그때가 2009년도인데, 그때 네이버 검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고수들이 어떻게 경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책이 없었어. 네. 근데 나는 그냥 사건 까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네. 했단 말이야. 네. 친구들이 말렸어. 네. 야, 이거 우리 이제 먹을 거리가 없다. 없다. 네. 근데 만두 팔려도 네. 하는 놈 한 명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네, 네. 안 할 거잖아. 아, 안 하죠. 그래. 네, 네. 결심했어 해놓고 내일 아침 또 자잖아. 네, 그쵸, 그쵸, 맞지. 그건 맞죠. 그래.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냥 백날 유튜브 들어봐라. 그쵸. 아, 근데 해야 돼. 지금 당장. 당장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30억짜리 건물을 사면은 이게 50억이 될 거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지.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살려고 하는 건데. 어. 근데 원시 취득을 해서 지방에 나가면은 여기는 이제 서울만큼 또 이제 안 오를 거라는. 또 그래. 기대가. 그러니까 봐봐. 오른다는 것은 네. 오른 게 아니야. 우리 그 이 건물에다가 우리가 뭘 해서 네. 그물 발라서 보였어.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한 거야. 나도 그렇게 했어. 네. 자, 안양에 네. 6억 얼마인가? 뭐 네. 아무튼 7억에 낙찰을 받아 주택을. 네. 그다음에 또 7억 5천인가 들어서 지어. 네. 그래서 한 15억에 지었어. 네. 그러면 우리 15억에 짓고 방 30개 하니까 월 1200이 나와. 네. 그러니까 이거 딱 21억짜리야. 네. 부동산 딱 내놨지. 21억에. 네. 네. 근데 살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거 땅값이 해서 8억, 그쵸. 공사비 드라이빗 안 하고 도서스 된다니까 한 8억 들어오고 16억 들었네. 네네네. 2억 더 받으면 되겠네 이래. 네, 그쵸. 그때 깨달았지. 네. 우리 의지대로 오르는 게 아니야. 건물 짓는 게 첨단 하이테크가 아니잖아. 김씨도 짓는 거야.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땅이 쌓아야 되는 거야. 아... 이건 진짜 네. 중요한 거야. 건물은 어디서 벽돌을 훔쳐오지 않는 한 비슷비슷해. 그쵸, 건물 원가는 네, 결국은 네. 땅인 거야. 그쵸. 뭐 땅은 어떻게 먼저 빨리 싸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그냥 건물도 이제 스타벅스 입점된 건물하고 아닌 거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지만 그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이미 뭐 올라가 있는 걸 살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자, 또 얘기해 줄게. 네. 저 수원 북문 앞에 가면 네. 수원 북문이 옛날에 유명한 상권이잖아. 네. 그거 지금도 경매하면 감정가 4, 50억씩 나와. 네. 지금 그 10억에나 낙찰될걸? 상권이 없어져 버렸다고. 흥망성쇠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연하게 접근했다가 게임 끝나. 나도 그랬다니까. 아, 이건 21억짜리다. 네. 그러고 나 팔려고 했지. 내가 고시원에서 밥 해주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딱 계산할 때 이거 21억이면 되는 건데. 그, 왜 그만 안 사더라. 회피하지. 네. 21억이면 회피해. 네. 실투자하고 막 12% 나와. 네. 안 사는 거야. 왜 고시원 또 할 사람은 돈이 없잖아. 그쵸, 그쵸. 2억 이렇게 돼. 그렇게 팔지도 못해. 영원히 내 거야. 네. 수용 안 당했으면 지금도 네. 밥 해주고 있을 거야. 건물주라서 좀 받는 오해 같은 것도 있으세요? 나는 지금 좀 나이 있는데. 네. 주로 땅 살 때부터 이제 매수자가 오잖아. 네. 내가 팔려고 이제 부동산에 앉아 있으면 다 네. 이렇게 나이보다 나이가 네. 많잖아. 매수자분이 네. 아직 안 오셨나봐 이래. 아, 부동산이 네. 여기다 그러면 아, 네. 아이고 아버님 잘 드셨네. 네. 요 소리 많이 들어. 아 이게 너무 이제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그냥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러면 처음에는 뭐 얘기했다가 지금은 예. 네. 뭐 이러지. 아, 그 되게 기분 좋은 오해시네요. 아, 그렇지. 기분 좋죠. 기분 나쁜 오해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물주 하면은 진짜 수십억의 자산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조금만 들어보면은 이제 대출이 껴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행 거가 대부분이고 대출 이런 거 많잖아요. 건물주가 이렇게 대출을 좀 갚지 않는 이유가 일부러 갚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저 신사당에서 오토바이 센터를 했는데요. 네. 거기 건물이 내가 나는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포장치고 있어. 네. 없으니까. 네. 근데 그 건물에 이제 소유자가 서사장이야. 서사 네. 서씨인데 네. 밑에 이제 뭐 전자 전파사죠. 네. 전파사 뭐 이렇게 가게 한 셋이서 네. 술을 먹다가 네. 서사장 골탕을 먹이자고 네. 다 같이 나가자고 입은 거야. 네. 네. 그러니까 그 네. 전세 보증금 내놓으라고 네. 그때 9시쯤 돼갖고 네. 거기 4층에 사시니까 네. 올라간 거예요 셋이서 아, 네. 술을 먹고 네. 그러니까 네. 서 사장님이 거기 네. 그대로 있어 잠깐만 기다려 네. 바로 내줄게 네. 금고 열고 보증금을
있는데 네. 그 정도 대학 건물 주고 아, 네. 그 정도 가원은 있어야 돼 사실은 네. 세입자가 나간다 가면 네. 그래 그래 고맙네 그동안 네. 잘 있었어 네. 딱 해줘야지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그쵸, 네. 왜 못해? 자 일단은 가진 돈으로 살려면 사이즈가 작잖아 그쵸. 좀 고기도 이렇게 광어도 900g짜리 잡느냐, 1.5kg 잡느냐 하면 살이 다르잖아. 네, 다르죠, 비율로 나오는 게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뭐, 금액도 10억을 굴리면 우리가 이거 떡시루 만지면 떡곰을 떨어진다 하잖아. 네. 떡시루가 커야 돼. 네. 그러니까 커야 되니까 당연히 대출까지 끼어서 레버리지해서 땡기는 거지. 그쵸, 그쵸. 땡기고 네.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네. 대출 이자는 또 비용체도 되니까. 그건 또, 그것도 앞뒤가 다 똑같은 말인데 네. 비용 처리 돼. 네. 그러니까는 또 폼 나잖아. 네. 어, 또 폼 나고 네. 그래서 잘 안 갚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 갚아야 뒤에 살 사람도 큰 돈이 안 들고 사게 만드는 거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이제 매도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다가빠보면 그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그렇지.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일부러 이제 돈이 있어도 갚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예, 그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가 뭐 노아나 연사학교라는 채널도 하고 있지만 이제 모두가 이제 꿈꾸는 이제 그런 건물주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나도 몰라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시간 부자. 일단 시간 부자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은퇴학교라 하니까 네. 내 친구들이 지금 은퇴할 때가 됐어요. 네. 그 엊그제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 전화와가지고 네. 뭐 할까? 이렇게 걔는 이제 그 공대 나와서 이렇게 감리하는 친구인데 네. 그 얘기 해줬어요. 네. 은퇴 날짜까지 기다리지 마라. 1년 앞에 그만둬라. 왜 그러냐면 네. 끝. 끝까지 날짜를 채우고 나오면 네.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 돼. 근데 1년이라도 앞서서 그만두게 되면 그 전부터 고민이 그쵸, 돼 있어.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럼 뭐 할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말이야. 그냥 나라면 내 형편에 맞게 작은 가게 얻어서 네. 내가 좀 경매하고 뭐 그래도 빌라 같은 거 지어봤잖아. 네. 그러니까 직접 뭐 이렇게 노가된 아내도 네. B급 그게 돼. B급 네. 조수 정도는 돼.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 7평짜리 가게 종합 집수리 센터 뭐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일 들어오면 좀 하고 일 많이 하겠어? 못해. 그리고 또 돈이 많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지. 네. 그렇게 뭐라든가. 못하겠지 뭐. 네. 왜 못하냐? 네. 은퇴를 해놓고도 젊을 때만큼 소비를 하려고 해.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게 제일 하자야. 은퇴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거의 뭐, 어떤 때는 내가 좀 은퇴자와 같이 살긴 해. 네. 일단은 일주일 내내 보면은 금요일 날은 나 강남 사무실 나가고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그 외에는 지금 또 나머지 네. 책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팔고 네. 있거든. 네. 책 쓰고 유튜브 영상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만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야. 어제는 저쪽 용인에 땅 사는 거 네. 그거 좀 팔으라고 또 부동산이 나를 부르네 뭐 그런 일로 하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은퇴라는 데에서 막 나도 좀 유튜브를 봐 근데 네. 사실 내 이야기는 아니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정점을 찍은 사람들 은퇴하면 그다음부터 당황하게 돼 있어. 그렇죠, 맞아요. 예. 특히 뭐 고위공직자들, 네. 뭐 군인이든 네. 계급장 뛰면 그냥 그쵸. 김씨거든. 그냥 똑같. 네. 김씨야, 길을 만나면 아 재수 없어 막 네. 이런단 말이야. 그게 완전 이제 막 혼란스러울 거야. 근데 그 전에 먼저 그렇게 해야 돼. 아, 뭘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 이렇게 생각해. 은퇴했다, 정년퇴직했다, 그러면 정년퇴직까지는 가지 마라는 거야. 그냥 1년 전에 그만두라는 거지. 1년 전에 그만두기 위해서 네. 데드라인을 정해놨잖아. 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 돼. 전혀 다른 삶. 그러니까 왜?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내 안에 있는 것을 네. 끄집어내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수입은 줄어도 된다니까? 왜?
계속 그 뭐 그 젊을 때처럼 아무도 안 알아줘. 이제 우리 나이 되면 옷 깨끗이 입고 냄새 안 나게 향수나 뿌릴 정도면 돼.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남는 건 시간이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할까. 꼭 나 지역사회에 도움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해. 자기 혼자 유쾌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생각 하거든. 그냥 우리는 또 경매하잖아. 경매는 은퇴가 사실 없어. 그쵸. 더 좋아. 왜 더 좋냐면 딱 이제 원복 씨가 딱 채무자야. 빌라가 낙찰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 뭐 하다가 치킨집 한다 해갖고. 그래서 내가 낙찰자야. 만났어. 그럼 이제 이 나이가 내가 한창 경매할 때는 약간 채무자하고 나이가 비슷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더 많지 이제 한 10살인데 왜 그러냐면 채무자의 나이는 40대 앞뒤로야. 왜? 뭘 해보려고 할 때야. 그때니까 지금은 가서 그래. 야, 나 이제 은퇴해갖고 겨우 먹고 살라고 이가 낙찰받았는데 미안하다. 이사비를 요거밖에 못 줘. 그러면 속아갖고 줄 거 아니야. 뭐 오히려 더 좋겠어. 나이 좀 먹으면. 그리고 뭐 그때는 막 싸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지 마라. 넘어지면 이거 뼈 골절난다.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냐. 우리 때는 뭐 이제 집을 사는 건 아니고 임야 같은 건 낙찰받겠어. 농지를 낙찰받아도 좋아. 그래서 주말 농장처럼 하는 거야.